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바이오주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2차 전지 이후에 주도주로도 꼽히기도 하는데요.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시장 대비 좀 소외된 측면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쪽에서 리오프닝이 이어지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R&D가 다시 재개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성과들, 즉 임상시험의 결과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게다가 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 액티브 ETF가 설정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변화들이 보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외 이후에 수급까지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회 요인들이 좀 더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 흐름들을 바라볼 흐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섹터 전반적인 대응보다는 어떤 성과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성장세를 보이는 종목 중심의 대응이 훨씬 더 낫다는 쪽에서 과거처럼 제약바이오의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좀 선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형암이나 알러지 치료제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인데 이 회사의 GI 스마트 플랫폼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 물질을 확보하는 흐름인데 그런 쪽에서 이중융합 단백질을 발굴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생산 가능한 고효율 스크리닝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보여왔던 여러 가지 후보 물질을 발견한 다음에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뒤에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하는 과정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GI-101이라고 하는 고형암 쪽 대부분의 암을 얘기를 하겠죠. 이런 쪽에서 머크와 아스트라제네카와 병용 투어를 하는데 병용 투어 이후에 임상 이상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10월 달에 ESMO에서 공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GI-301 같은 경우는 아마 알러지 관련된 쪽인데 일본 쪽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성과가 나왔을 때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상장 뒤에 다시 지난 고점 때가 28,700원인데 그러니까 3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가면서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2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업종 분위기는 좋지만 뭐 예전처럼 업종 전체가 오른다기보다는 뭐 성과 그리고 성장세가 나타난 종목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GI 이노베이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반정민 소장님. 로봇주 최근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상 그 로봇주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산자부에서 지난 4일에 그 미국 댈러스에서 한미 첨단 기술 협력 전략 점검 회의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상은 지난 그 4월에 체결된 첨단 기술 분야 업무 협약의 유형별의 세부 추진 방안을 좀 논의를 했다라는 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국과 미국 간의 그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 제조에 따른 긍정적인 전망이 되면서 3주 전부터 계속 이러한 그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그 입는 로봇 외에 그 휴머로이드 로봇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로봇주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국내 최초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해서 개발을 한 기업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일환으로 통해서 26일부터 뉴욕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팔 전시를 했던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족보행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동사가 만약에 필요시에는 지뢰 탐지 목적으로 사족보행 그 로봇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추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로봇주에 대해서 좀 주목을 더 해야 될 것이 이달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이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이 좀 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3월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 따른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상당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7월부터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을 하되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지정을 했지만은 15만 원 이상 돌파를 해서 안착했을 경우에는 16만 원까지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만 5천 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자 로봇 관련주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까지 포함돼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김인수 대표님, 네. 자 이번 주 목요일이죠. 미국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에 또 중국과 미국 쪽에서 CPI 발표와 함께 물가 수준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가장 큰 또 시장의 고민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난달까지는 미국의 CPI가 또 빠르게 3%대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모습들입니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빠른 하락세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쪽도 눈길이 가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지난 흐름과 좀 다르게 CPI 전체적으로는 좀 정체를 보이고 코어 CPI 쪽으로 좀 더 빠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들은 상승세를 보이는데 오히려 주택과 관련된 쉘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약세 흐름들이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어떤 물가 수준이 과거보다는 빠른 변화가 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안도감을 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어지는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는 물가 수준은 아직 확실하게 안정은 덜 돼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연준의 액션들은 여전히 하반기에도 계속 또 체크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CPI 전체 지수로는 좀 정체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근원 CPI가 좀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반정민 소장님, 자 CPI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 미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금리에 따른 부분들도 계속 좀 인상에 따른 이슈가 나와도 그렇게 국내 증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흐름들이 2차 전지든 모든 여러 가지의 테마 중심으로 한 번씩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가져가고는 있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CPI와 관련된 이슈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가나 일반 지금 관련된 투자가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쪽의 그 거시적인 흐름들 보다는 결국은 이제 테마 쪽에 많이 좀 편성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영향이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던 섹터의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좀 숨고르기 형태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한 번 정도 숨고르기 형태를 보여주다가 일시적으로 재차 지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그 튀어 올랐을 때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튀어 오른다고 해서 잡으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좀 나누시면서 좀 분할하면서 나누시면서 적극 그 대응을 하셔야지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결국은 리스크에 따른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잘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가 지금 테마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CPI 발표가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